이거는 순무꽃이에요, 순무. 무가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순무예요, 순무. 순무꽃인데, 순무랍니다, 순무. 순무예요. 순무꽃이에요. 겨울에 안에 뒀던 건데,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여기저기. 향이 무지 좋아요. 이 꽃은 꽃차로 드셔도 돼요. 향도 무지 좋답니다. 순무꽃이에요. 마디마디 꽃이 지금 피고 있고요. 얘도 이제 순무거든요. 보시면 순무예요. 순무는 달죠, 맛이. 단데 그 꽃도 향도 좋고 맛있어요. 지금 순무랍니다. 순무꽃이에요. 예쁘죠? 오래 간답니다, 상당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월동을 하네요. 마당에 화분에 심어뒀는데 딱두 촉이 두 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란 꽃인데 아무튼 두 촉이 보라색도 있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화훼에서 사다가 심었는데 죽지 않고 딱한 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예쁘죠. 나비가 챙겼어요. 얘는 치자꽃, 꽃치자예요. 꽃치자. 향이 좋답니다. 순무꽃도 향이 대단히 좋아요. 그다음에 얘도 나비처럼 생겼네요. 꽃 나비요. 나비처럼 생겼고 얘는 얘도 꽃향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얘도 꽃향이 상당히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 겨울에 무 같은 걸 안에다 놓으셨다가 물을 살짝 주시면 이렇게 봄에 꽃이 피고 밖에 놓으시면 씨앗이 열려서 다시 떨어져서 순무가 또 나오겠죠. 감사합니다.